유일한 내기인 친구입니다.
이 성전에서 신령과 성령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이 사람을 가운데 여러분들이 멋있게 한번 그려보십니까? 할아버지가 나오고 할머니가 나오고 그래도 누가 나올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라면 저 여러분 요셉 저는 마가가 있는 거예요. 자 요셉 이 누가는요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한국의 그림과 같은 이 장면을요 성전 안에서 보는 호적 이웃이라 죽여지는 피가 내 장면을 이스라엘 우리에게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너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에 대한 것을 빼주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옛날 상부 시대 상부 넘어가 상부 오늘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닌가? 네. 근데 이걸 입고서 유수한 걸 딱 들어보세요. 이거 아마 나오니까 안 나옵니다. 역사를 모르는데 육가는 상부 잘 몰랐어요. 육가는 영국가 구약이 뭐지? 구약 이 성경이 있는 게 뭐야?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하늘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이리 오신다고 하는데 아버지 집사람이 누구지? 뒤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은요 뭘 말하게 된다? 오늘 말하기라는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들이 말하기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지막과 주님 너희가 전망했던 그와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보라 해가 온다. 마음의 모든 사람 그에게 약속하시는구나. 이런 일이 없는데요. 구약 연구를 하다가 이 내용을 딱 찾아내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누가가 자신의 몸사에 예수님이 왜 성전에 들어오시는가 즉 유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이 의미보다도 구원의 이 큰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들어오셔서 오셔서 온건되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인가를 당신이 그려놓고 싶었고 이 집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도록 초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쭉쭉쭉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준비되기 위한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을 보죠. 세례자 요한을 보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에게 이제 너희 할머니가 너희 아이가 아이가 이런 집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지가리아 어떻게 할까 다 아는 그 얘기를 같이 하셨습니다. 요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이 무식을 확실히 생각해 세웠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을 바로 오늘 어르신 한 분이 시대용으로 나오신 아기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섬유하는 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용과 하늘을 향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문을 따서 가운데 대천사의 예언으로 하늘의 아들께서 성전을 드러나는 성전. 이 성전으로 들어오신 분을 이래라고 성전에 누가 있냐면 아기 예수님과 요셉 아들아들로 결코 신실하 그 두 이름을 읽는 거죠. 그래서 벌써 그림을 그려보시죠. 누가 그런 그림을 인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야외 신령. 나 캔들 나가도 요한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변화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이 바라는 게 아니라 누가 바라는가? 무엇이 바라는가? 구약이 바라는 구약. 구약이 신명의 마음을 통해서 떠나게 됩니다. 구약이 바라는 게 누가 신앙이 봅니다. 신앙이 첫 번째 사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음과 요셉이 신앙을 몰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돌아가시라고 알아야 되니까 그래도 지식적으로 아셔야 돼. 이것을 어디서 아셔야 돼. 그런데 이 다니엘 선생님은요, 70주간이 지난 다음에 하늘의 사자가 성전으로 들어오리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다니엘 선생님은 예를 들어 70주간 주간 한 주간에 7로 왔어요. 이 7로. 그래서 70은 몇이? 4의 90일. 그렇죠. 7의 4의 90일. 그러니까 4의 90일 뒤에 바뀐 예약이라 해서 너희에게 하늘의 사자를 성전으로 채워넣어주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대리자 문화들이 인계되어 그 시간인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이 시간까지 누가 자신 집중에 숫자로 채웠어요. 이게 일자로 계산할 수 있고 집어넣었어요. 그 세대자가 엄마를 수 인내가 매달 있는 게 아니라 합니다. 내 인내가 매달 39 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가 세대가 인내라는 그 아홉 달 동안의 그 시간이 270이에요. 맞습니까? 270. 그 다음 플러스 6개월 뒤에 소모님이 애기를 인간이 그렇죠. 6개월이 그렇습니다. 그 6개월을 몇십니까? 3월에 10만 270 플러스 10만 몇십니까? 450입니다. 450 맞죠? 450인데 성전에서 몸을 할 때 태어나가지고 몇십을 몰아합니까? 40 450 플러스 40 450 70 40 이게 목표하는 수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주를 이루셨고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누가는 이 섭세하게 그 하늘의 예언이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예측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숙제를 줍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아, 목표가 그런 수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서로 비밀이 있다. 그 아예 제가 한번 450년 하는 사람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성전에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평상시에 살다가 아들을 시작하고 살다가 하나님 집으로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앉아서 성전에 오시죠. 오시지 않습니까? 왜 오십니까? 왜 오세요, 내가? 아, 내가 왜 성전에 오니까, 당신을 몰랐는 걸 알았지만, 상당히 많은 선사예요, 선사. 이런 분들 많이 계시네요. 선사 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참, 너무나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좋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퍼주신 대로 마음속에 막 기다리고 계실 때 나는 앉았습니다. 그냥 불러가보다 그냥 감으로써 예수님과 성장을 배워나 이제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동물으로 예수의 양을 다배워나 그런 것을 1년 지난다 여러분이 장풍에 관절을 잃는 여러분 자신을 만나시게 되고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잘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주시 너희는 내가 어떻게 흠숙해야 할지를 가르쳐주시 너희는 이웃을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를 가르쳐주시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앞에 지내야 할지를 가르쳐주시 신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에 좌석을 주시고 이런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두 일어나셔서 이 땅에서 나오시고 로우 찬스가 되어서 이상하시다 그러면서 사람의 거울과 수를 통해서 성생을 이루어지고 성경을 그래서 성체는 너무 성체를 해야 무엇이냐고 이게 바로 인사 성체를 오늘 주님의 목표 주님의